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정국이 군에 동반 입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 BTS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탄소년단 마티형 진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 입대해서 현재 신병 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하고 있는데요. 진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제이홉도 지난 4월 1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백호 부대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에서 슈가, RM, 지민, B, 정국 등 5명의 멤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B와 정국이 동반 입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1일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B와 정국이 오는 12월 동시에 군에 입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정국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을 한 뒤에 이어서 오는 10월 B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을 한 이후 오는 12월에 동시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2025년에 컴백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6월 맏형인 진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모든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게 되어서 늦어도 2025년 하반기까지는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컴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K-POP 히코였습니다.